말씀하시죠. 최소한 본심이 합당한 삶은 이 네 가지에 얽힌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4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네 가지의 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인내, 네 번째는 용납. 네, 이렇게 네 가지의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데요. 겸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네, 겸손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에 얽혀 조종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겸손은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고 교만은 서운한 마음이다. 이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께 대접받고 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 여기기에 늘 주를 향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뭐 하나님뿐이겠습니까? 타인을 향해서도 늘 과분한 대접에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반면에 교만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살아간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어떤 공로주의죠.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업적을 쌓았는데, 내가 공적을 쌓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 대한 대접이 미흡할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네, 이 겸손에 대한 종이와 맥을 같이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손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9절 10절을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는 섬김의 삶을 사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9절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가려하십니다. 그분,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셨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바로 섬김을 목적으로 해서 낮아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렇게 낮아져 섬김의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전형적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겸손의 이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몸으로 비유하시며 지체의 임무들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12절을 한번 볼까요? 네, 섬김을 위해서 직분도 주시고 각자 임무도 주셨다. 그런데 그 섬김의 목적이 뭔가?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네. 이것을 위해서 직분도 허락하셨고 각자의 지체 임무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네. 자, 근데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궁극의 목적,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도 하게 하고. 그래서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로 이런 직분들도 또 각자 임무들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궁극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뭔가? 우리를 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부르셨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다 섬김을 위해,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어떤 정말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와 상관이 없다, 교회와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의 목적과는 빗나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수고리 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를 바라세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게 왜 중요할까? 이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이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근데 온전한 교회만이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다.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네, 이건 만물을 여러분 세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10절 함께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의 원신 장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려고. 근데 뭘 가지고 세상을 충만케 하실까요? 하나님의 도구는 뭘까요? 교회. 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은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아, 교회는 뭐 나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살 거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야 내가.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 맞아요. 내가 성전이죠.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내가 교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공동체적 교회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자, 내가 교회인 거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인 거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나 하나 바로 세우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함께. 네, 번거로운 일들도 많고 상처도 있고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픔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섬김을 통하여 네, 겸손의 자세로 섬김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라고 이 본문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더욱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1차적 목적이 뭐냐?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겸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함께 내렸고요. 자, 두 번째 온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드렸죠. 온유는 뭐죠? 온유도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죠? 네,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 네. 가장 온유한 모습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든 권위에 또 순종하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삶. 이것은 맥을 같이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 부드러운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적 태도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이게 온유라고 말씀하고 온유. 네. 그런 그리고 이 온유는 또 뭐예요? 네. 이 대적 사탄과 그 죄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 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네,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죄와 싸우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셨다.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셨다. 그것은 당신과는 상관이 없는 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인류의 죄, 아니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죄와 싸우라고, 죄와 맞서 싸우라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4장 2절로 다시 돌아가 이 사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가지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폭이 넓은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장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온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읽어봅니다. 사장 2절 시작.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고
네, 이제 세 번째 덕목은 뭐예요? 네, 오래 참아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내하라. 인내. 이 인내는 인간 관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아까 겸손에 대해서, 겸손은 성김이라고 그랬죠? 성김. 근데 성김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네,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잖아요. 성숙을 도모하는 거. 근데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셔서 알고, 영적 자녀들을 양육해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성숙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인내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성숙과 성장에는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자,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요. 네, 이 몸을 성장시키기까지는 무려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대충 때려잡아서 17년 정도, 조금 더 쓰면 한 20년, 한 그 정도 세월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성숙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성장은 한 20년? 네. 그리고 인격적 성숙은, 성품의 성숙은 한 몇 년 걸릴까요? 네. 그래서 남자들은 철들자 죽는데. 그런데 남자들만 그럴까요? 남자들만 철들자 죽을까요? 철든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의미죠. 네, 전 여성 동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성숙이 거의 일평생 걸려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성장과 성숙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이, 이거 왜 이렇게 더뎌? 왜 이렇게 느려? 그리고 때려쳐버리면 성숙 지원, 성숙을 돕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을 이렇게 도모하는데, 성숙을 돕는데 얼마나 힘들거리고요. 네. 요즘은 자식들을 키우는 게 힘들다고 자식 곁을 떠나는 부모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네. 이제 조부모에게도 맡기고. 네. 이 부모들은 전혀 연락도 안 돼요. 힘들거렸거든요. 자식들을 키우고, 네. 성숙을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것. 힘들거려니까, 조부모에게 맡기고, 아니면 보육원에 맡기고, 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래 참지를 못해. 인내하지 못해. 어떤 방송인이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주 때려 죽이고 싶다. 그분은 변호사까지 하시는 분인데 자식 키우는데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때려 죽이고 싶대요. 그 정도로 미운 짓을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붙들고 계속 성숙과 성장을 도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있어요? 세 번째 동목?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은, 이런 원리는 사실상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도 적용되어진다. 성도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일에까지 성숙하도록 돕는 일은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목양 사역을 해보니까요. 잘 성숙하는 것 같은데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죠. 야, 이제 믿음이 이제 일취월장하겠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뭐 시험 들든지 그냥 뭐가 문제가 돼서 다시 또르르 불러내려가서 원위치. 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뭐. 그러면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짓을 또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여러분들이 돌보시고 양육하는데 언제까지 하실 것 같으세요? 네, 결혼시키면 끝날까요? 네. 네. 애들이 애를 낳으면 끝날까요? 제가 정확한 대답을 알려드릴까요? 네, 죽을 때까지 일은 계속해야 돼. 그렇지. 포기할 수 없는. 결코 중단할 수 없는 바로 이 일. 자녀들을 키우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이 양면의 이 모든 사역은 사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인내 없이는 불가하다. 아멘이십니까? 네. 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이 성숙과 성장을 돕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근데 자식들은 그 심정을 잘 몰라. 지가 자식 키워야 할지. 그치? 부모 심정은 부모가 되어야 할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제 마음을 참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가 얼마나 힘들까.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 또 다른 성도를 양육해보는 그런 성도들이 제 마음을 잘 아시더라고요. 힘들거든요. 양육한다는 게. 성도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니까 목사 심정을 이해해요. 자식이 자식 낳고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을 돕고 성숙을 지원하는 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참으며 인내로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있어서 또 인내가 필요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 온유가 뭐라고 그랬죠? 온유? 자 온유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자 온유의 한 측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근데 이 순종은 단회적인 걸까요?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계속해야 돼. 그런데 계속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어요. 어떤 장애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장애의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했어요. 길가, 돌짝, 가시덩굴, 그 다음에 옥토밭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돌짝밭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요. 그리고 실천도 해요. 이게 단회적 실천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그 실천을 중단하느냐? 시련이 오면 중단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일을 중단해버리는 케이스. 그런 성도들 많아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 은혜 받아. 결심도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너 언제 끝내? 시련이면 끝내.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끝내버려. 끝내줘요 그냥. 끝내줘. 여러분 그런데 끝내주지 말고 끝까지 가는 끝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련만 오면 끝내네 그냥. 그래서 예상이 돼요 그 사람은. 언제 끝낼까? 은혜도 받고 화색이 돌지만 언제 끝날지 어느 정도 추측이 돼요. 조금만 어려워봐라. 끝낼 거야. 금세 추측이 돼요. 그런 인생 그것을 돌짝밭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급하시는 가시덩굴은 뭐냐면 그 사람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 받아요. 말씀을 실천해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은 또 중단할까요? 가시덩굴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 뭐냐면 세상이 유혹이라고 해요. 세상이 유혹. 여러분 세상이 유혹을 어때요? 별로 경험을 안 해보셨군요. 세상의 유혹은 강렬한 것이고 세상의 쾌락은 얼마나 아주 맹렬한지 몰라요. 우리는 유혹하기에 너무나 달콤해요. 그것이 딱 놓였을 때 이 가시덩굴과 같은 이런 마음밭의 소유자는 중단해버린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 버린다. 그것이 바로 가시덩굴 마음밭의 소유자이다를 이해해요. 그렇다면 옥토밭에 대한 자 좋은 마음밭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실천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인내로서 지키오. 자 뭐라고요? 인내로서. 그러니까 시련이 와도 세상의 유혹이 와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계속 지킨다. 인내로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을 맺는다. 자 오직 한 가지 마음밭만이 마음 반만이 열매를 맺는데 누구예요? 좋은 마음밭.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 받고 기쁨으로 받아 실천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음밭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좋은 마음밭의 소유자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로서 끝까지 시킨다는 거지. 끝까지. 시련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이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속에 시련이 와도 그래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다가 중단하면 하나님만 못하다. 그 말 있잖아요. 하다 중단하면요. 야,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그 체질이 그렇게 돼버려요.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 세상 유혹에 있어도 중단하는 게 거의 습관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은 아주 무섭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이 연구가 들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란 거지. 한번 따라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근데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내지 않던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습관을 형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그냥 중단하는 사람은 밤낮 그러고 살아요.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한만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습관 형성도 되지 않을 텐데 잘못된 습관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 자 보세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럼 그 사람이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도 사라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한 사람을 타켓으로 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사라진다면 그 원망과 불평도 끝날까요?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 네. A가 사라지면 B를 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B가 달라지고 B가 사라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C를 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형성되고 습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다가 중단하면 아주 무서운 습관이 되는데 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체질이 그런 습관이 내 인생 속에 완전히 못이 박히게 박혀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지키되 인내로서 끝까지 지켜내는 시련이 와도 세상이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인내가 필요하지 않던 거예요. 그리고 온유의 또 다른 측면이 뭐라고 그랬죠? 온유는 사탄과 죄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위적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일평생 지속되는 것일까요? 일평생 지속돼. 언제까지? 주님의 날까지. 주님의 재림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을 계속 벌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세 번째 덕목? 인내가 필요해요. 계속 싸우기 위해서. 계속 싸우기 위해서. 이쯤이면 됐다. 그게 안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 여러분 사탄은 집요합니다. 틈만 생기면 계속 공격해. 그리고 물리쳤다 할지라도 다시 재차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죠. 근데 그 사탄이 또 언제 등장할까요? 십자가 앞에 있을 때 겟세마네 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사탄은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공격하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또 공동체가 와해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죄와 싸우기 위하여 사탄과의 맞짱 뜨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오리 참음이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온유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오리 참음이라는 인내의 덕목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덕목은 뭐라고요? 자, 4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4장 2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용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여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 얼굴도 다르지만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네, 성별도 다르지만 자 오늘 본문에서 뭐가 다른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자 우리가 섬김의 사역,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다름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뭐가 다를까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뭐가 달라요? 직분이 다른 거예요. 네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계급도 아니에요.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전 목사예요.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또 집사님들 그리고 선의 집사님들이 계세요. 다 직분이 달라요. 근데 다른 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므로 다름으로 서로 싸워라. 다투라. 그렇게 경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또 뭐가 다를까요?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자, 16절에 보면 뭐가 다른지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지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량대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채 지체의 임무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네,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르고 입의 역할이 다르고 코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르고 눈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네,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하라? 용납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다른 것에 대해서 밀어내는 어떤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배척하는 어떤 그런 습성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 다 나갔기를 바라요. 다 나갔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기 뜻일까요? 다른 것을 배척하고 다 나와갔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각자 다 달라?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각자 다 달라. 서로 보완하고 돕기를 바라십니다. 네. 서로 보완하고 서로를 돕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를 각자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네. 그렇게 보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는 서로를 용납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이 16절 각 지체의 분량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론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각자 은사가 다 다르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에서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 네, 왜 다르게 하셨는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각자 달라 보완함으로 서로를 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은사에 대한 그 분별법이 있어요.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에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한 요 종업원이 쟁반을 가지고 서빙을 하다가 엎어졌어요. 근데 각자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겠죠. 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 서빙을 하다가 넘어진 그 여성을 향하여 종업원을 향하여 이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뭐예요? 가르치려고 들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긍휼의 은사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긍휼의 은사. 긍휼의 은사. 그래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선지자의 은사. 추측은 되시죠? 막 나무라겠죠? 네. 성김의 은사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성김의 은사? 가지 치워주겠죠? 그렇다면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다스림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그 상황을 다스리려고 그러겠죠? 당신은 봉골레 가져오시오. 당신은 쓰레받이 가져오시오. 당신은 빗자루를 가져오시오.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사 중에 가장 필요한 은사는 뭘까요? 이 여총업원에게 있어서. 자, 다스림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스림이다. 손 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한 군데든 드셔야 돼요. 네. 다스림이다. 성김이다. 긍휼이다. 네. 가르침이다. 여러분들이 손 드신 은사가 여러분들의 은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에게 있어서 어떤 은사가 필요한 줄 아세요? 이 여성에게 있어서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모든 은사가. 그런데 여러분 자기와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자꾸 보일까요? 배척하려고. 그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은사 중에서 가장 맹렬히 공격을 받는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자니까요. 선지자의 은사. 왜 넌 밤낮 그렇게 쪼냐 쥐어박냐 왜 이렇게 책망하냐. 내가 책망의 은사도 선지자의 은사도 그 사람 그 여성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근데 자기와 다른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적대적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틀리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틀리다. 근데 틀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세요.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다르게 만드셔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여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온전케 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용납이라고. 용납이라고. 네. 성격도 각각 다 다르죠. 네. 아내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아내의 성격과 저의 성격은 너무 달라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뭔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잘 보완했는지 서로가 서로의 성격을 너무 이제 닮아있어요. 네. 이게 보완이에요. 보완. 여러분 지향점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필요할까요? 둘 다 필요해. 그런데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일지향적인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을 왜 만드셨을까요? 보완하게 하시겠어요. 아내와 저를 가만히 봐요. 그게 뭐 지향적인가 이렇게 봐요. 서로 달라요. 다르기에 서로가 서로를 뭐 해줄 수 있어요? 보완이 다르게. 보완이 아내와 저는 전혀 달라요. 성격도 다르죠. 그리고 성향 자체도 아주 달라요. 근데 이것이 틀리다. 성격과 저런 지향점, 저런 은사에 대해서는 틀리다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계속적인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수용하여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또 우리를 범하는 경우들도 많죠. 아까 이야기했었죠. 나 같아지기를 바란다. 다 나 같아지기를 바란다. 근데 나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은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 자체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나 같아질 수가 없어요. 내 걸 강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의 부르심에 따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그 기질에 따라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만 감당하면 돼요. 다 나 같아지길 바라죠. 그것도 안 된다고 주님 얘기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해서 함께 보완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견하는 중요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게 대부분 여러분들의 은사입니다. 참 따라서 봅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은사다. 네, 다른 사람은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 은사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이 밤낮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해. 일을 왜 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해야 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늘 불편해. 그런데 그 일을 왜 다른 사람들은 안느냐고 목맨 소리 나는데 그 일을 정작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불편은 바로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자기의 은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불편한 게 내 은사예요. 그게 내 재능이고 내 성향입니다. 이걸 왜 안느냐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요?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의 또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영역은 반드시 내가 채워야만 하는 거예요. 불편한 바로 그 사람만이 채워야 될 영역인 거예요. 왜 이것을 왜 다른 사람들은 안느냐, 왜 이것을 남겨놨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남겨진 부분은 내가 커버해야만 해요. 이게 중요한 은사라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됨의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 하나되도록 만드셨어요. 이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인내,
네 번째 용납의 삶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됨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되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 기도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우시사 주께서 부르심의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